마켓무버입니다. 지금 같은 한 여름이나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한 겨울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어가기가 몹시 겁이 나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차량 온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5도씨가 넘는 무더위에도 그리고 영하의 기온에도 쾌적한 실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관련해서 신기술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노 쿨링 필름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나노 쿨링 필름은 차량 유리에 부착해서 실내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기술인데요. 붙이기만 해도 차량 온도가 10도씨나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열 차단과 함께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갖춘 첨단 소재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복사열 난방 시스템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다리 부위를 둘러싼 위치에 복사열을 발산하는 발열체를 적용해서 겨울철에 차가워진 탑승자의 몸을 빠르게 데워주는 기술인데요. 이 복사열 난방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적정 온도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17%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3분이면은 다리 부위를 중심으로 따뜻해진다고 하는데요. 또 겨울에는 히터를 틀게 되면 건조한 바람이 나와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건조하지 않게 쾌적한 난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금속 코팅 발열 유리도 이번에 새롭게 세웠습니다. 꽁꽁언 유리창이 스스로 녹는 매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겨울철에 유리창이 꽁꽁 얼게 되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는 등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차량 앞쪽의 유리 사이에 약 20개 층의 금속 코팅을 삽입한 기술인데요. 이에 따라서 유리 스스로 열을 만들어서 겨울철 설이나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48V의 고전압 시스템을 활용해서 빠르게 열을 내뿜어서 서리와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의 태양 에너지를 최소 60%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이 세 가지 기술을 적용한 신차들을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첫 번째 기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2% 이상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6% 넘게 하락세, 18만 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또 계속해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최근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SK하이닉스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적인 측면들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폭이 좀 커져 있는 부분들인데 뭐 지금 미국의 M7 종목들이 뭐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또 같이 내려갔다가 하면서 뭐 변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변동폭은 그동안 좀 뭐 M7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비하면은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비교하자면 크게 오른 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어서 SK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아무튼 뭐 지금 모건스탠리 쪽에서 뭐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AI 칩이 3분기에 픽아웃 되지 않겠냐. 실적이 고점 찍고 이제 좀씩 실적이 하향 조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저도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관련 종목들의 뭐 정보들을 계속해서 저도 취합하면서 분석하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DRAM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ESSD 분위기도 너무 좋죠. 특히나 서버용 DRAM도 마찬가지고
SSD도 마찬가지고 서버용 지금 현재 메모리 쪽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무려 뭐 SSD 같은 게 서버용 같은 게 80%나 올라가 있고 지금 DRAM 가격도 만만치 않게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레거시 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HBM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좀 좋은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어서 뭐 저희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땐 좀 무시해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2주 전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AI 칩 이제 고점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리포트를 하면서 이제 약간 좀 패닉셀 흐름이 좀 나왔죠. 시장에서 갑자기 AI 칩 쪽에서 패닉셀 흐름이 나와서 단기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인데 이번 주에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또 뭐라 했냐면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2주 만에 지금 현재 입장 표명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 뭐 속담에 된장인지 뭔지 이 구분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오는 좀 리포트 물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참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지금 현재 뭐 내용들 자체가 뭐 손바닥 뒤집듯이 뭐 하루아침에도 뭐 계속해서 내용들이 좀 바뀌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뭐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긴 했지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은 보통 보면은 뭐 매크로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채권 쪽 이쪽에서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업종에 대해서는 리포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참고해야 될 부분은 참고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모건 스탠리에서 뭐 안 좋게 얘기한 부분들 뭐 그 부분들이 뭐 지금 현재 뭐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지금 오늘 지금 가격이 18만 5,6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18만 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18만 원 부근까지 좀 내려온다면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18만 원대까지 내려오거나 그 부근까지 혹시 오게 되면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증권사가 그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박수범 대표님의 의견을 좀 인용을 해본다면은 시장의 모멘텀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우림 PTS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선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음 주에 아무래도 동해 가스전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하면서 좀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우린 PTS는 자체적인 설계, 개발, 생산, 시험,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일관 시스템을 보유한 감속기 전문 업체입니다. 뭐 제철 에너지, 건설, 운반 하역,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이 제철 설비 산업용 기어박스와 중장비용 기어박스 정밀 감속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형 기어박스 분야로 로봇 항공 반상용으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원유 시추에 사용되는 펌핑용 감속기 및 기어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던 전력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세일가스 시추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또 해양 항만 산업 기계에 사용하는 감속기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잭업 바지선 기어박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잭업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추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관계자 발언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유 관련 이제 시추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노르웨이 기업이 이제 시드릴과 약 3,200만 달러 규모의 시추선 계약을 체결을 했고 최근 국내
8에서 6-1광구 북부 지역 대왕골의 원 탐사 시추를 위한 이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최근에 싱가포르 기업과 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같은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뭐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838억 정도에 놓여져 있고 이미 이제 상승력이 나왔던 지금 주가가 그대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자본총계 아래의 시가총액이 위치해 있고 또 올해는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슈만 좀 잘 받쳐준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을 좀 뽑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10원 이하로 현재 가격 이하로 조금 분할을 한번 모아가 보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번 강하게 나온다면 부딪히는 자리가 6,800원 자리인데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7,3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대왕고래 관련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를 해서는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수급도 따라붙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 잘 갑니다. 5% 가깝게 상승세 108,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K바이오팜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또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지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랭란자를 통해서 지금 미국 쪽에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제 제품이 이제 매출이 나올 거고요. 그에 따른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뭐 6천만 달러를 좀 받고 그에 대한 이제 러닝 갤런티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유한양행을.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 친구들도 지금 이제 엑스코프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내전증 치료제인데 이게 뭐 2019년도였죠. 2019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 2020년 5월부터 이제 출시되어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부터 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출은 꾸준하게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에 어느 정도도 관련 종목들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진베트라가 올해 상반기에 서정진 회장이 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업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좀 열정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인데 하반기에 본격적인 진베트라 매출이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운트가 6월 달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크게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지만 계속해서 지수 대비해서는 계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 유한양행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10% 이상의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SK 바이오팜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뭐 셀트리온도 좋고 뭐 유한양행도 좋지만 SK 바이오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세노바메이트가 보니까 미국 매출이 1,052억 원대를 2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매출인데 전년 대비해서 66% 넘게 성장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 바이오 쪽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